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은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꼭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비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 놓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만약 정말 남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다 뭐예요?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함으로? 자기 몸을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사랑을 이루었다는 말은 결국은 율법,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어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그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은 다 이룬 것이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자,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며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게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또 다른 한 무시무시한 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런 율법입니다. 만일 처녀인 한 처녀가 남편에게 정혼했는데 다른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이제 간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처녀는 남편이 없잖아요. 예? 예. 이스라엘은 그 결혼 제도가 완전히 특이합니다. 여기는 지금 정혼했는데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틀리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뭐예요? 약혼한 후에. 이건 번역이 틀렸습니다. 정혼과 약혼은 다릅니다. 약혼은 약혼해 놓고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을 잘 훑어봐야 돼. 그렇죠? 잘 훑어보고 집에 돈이 많다 그랬는데 진짜 돈이 많은지. 예, 뭐 그러니까 다 훑어보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다든가 혹은 파혼해도 파혼할 수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약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혼은 이제 결혼하기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했다가 아니고 뭐예요? 정한 거야. 정한 거면 첫날 밤을 같이 안 보내도 결혼식을 아직 안 해도 법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해,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결혼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특이하게 만들었어. 다른 민족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이게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와요. 와가지고서는 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포도주를 한 잔 탁 따라가지고 그 처녀 앞에다가 탁 놓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 돼요. 그러면 마시면 이제 남자가 여자 아버지한테 값을 지불해. 아시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남자가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그 여자를 여자 아버지로부터 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그 신랑들 남자 거야. 뭐 여러분 이거 무슨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이에요. 우리 신랑 예수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피를 흘렸고 그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 마셨으니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몰랐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게? 그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지어요. 대충 한 1년 이내 짓는데요.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때 혼인 잔치를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는 영원히 신랑과 새로 지은 집에서 살아요. 그게 지금 우리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별로 안 좋은 모양이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은 뭐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부부 관계들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샀어요. 그 우리는 이미 값으로 뭐요? 산 신부들이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성경적 용어로는 뭐라 부르게? 값으로 샀다. 이거를 구속, 예, 구속 또는 속량, 그 다음에 대속이라 그럽니다. 값을 지불했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은. 그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입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구나, 라고 믿음으로 자, 그래, 이건요, 우리 인간적인 결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들을 다 찌그러진 건물로 봅니다. 못 쓰게 된, 아무도 거주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못 쓰게 된 건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건물을 어떻게? 그 건물을 사요. 뭐 하려고 사? 그 다 찌그러진 건물을 뭐 하려고 사겠어요? 못 써. 거기서 아무도 뭐 잠도 잘 수 없고. 그 찌그러진 건물을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재건축? 그것을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재창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음만 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 찌그러진 허물어진 집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려고? 예, 재건축.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재건축을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프시고 이제 사세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꾸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찌그러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다시 지어야지. 여러분, 사기도 전에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살려면은 일단 뭐를 가져야 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여러분이라는 찌그러진 건물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재건축하는 일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건축이 돼서 쓸만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재건축하기 위하여 먼저 일단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박수 크게 치세요. 예. 이게 이제 유전자 켜지는 거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찌그러진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단순히 뭐 하기 위하여 재건축하기 위하여 나라는 다 찌그러져 가는 건물을 사줬다니 나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켜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너희들 보고 열심히 너희들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한번 리모델링 해봐. 그 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뭐예요? 검사해보고 리모델링이 잘 됐으면 내가 살 거고 리모델링이 잘 안 됐으면 뭐예요? 안 산다. 이런 기독교 신앙은 이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진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게 그렇게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래요, 하나님. 네, 재건축해 주세요. 그래서 재건축하다 보면 병도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그래 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는 이제 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야.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간다. 가서 뭐 한다?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내 아내가 되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서 여기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로 그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와 동침을 했다. 그때 너희는 그들을
그 남녀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자, 지난 시간에는 복수, 그렇죠? 네. 눈 빼거든? 눈 빼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그 복수의 율법의 완성이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간음의 율법의 완성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참 예수님 골치 아팠겠죠, 그렇죠? 참 이거 참 이걸 설명해야 돼요. 자, 그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예수를 고소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고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고소하는 그 내용, 뭐를 잘못했는지, 이를가 있어야 이제 고소가 되는 거죠. 그 무엇을 범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고소하려고 그래요? 이 예수라는 작자는 자기들,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는 증거를 만들려고 그래. 건수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그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구태여 예수님한테 끌고 온 거예요. 자,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냐. 참 얼마나 참 힘든 입장이, 그렇죠? 자, 이게 논쟁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씻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땅에 물을 쓰는데도 계속해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돌 들고 왔다. 왜?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굽히소. 참, 이 장면은, 참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들이 지금 이 가늠한 여자 하나를 죽이려고 뭐를 들고 왔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들고 와가지고. 그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보고,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보라. 따져요. 우리는 모세 율법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예수님으로서는 기가 딱 차죠,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뭐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누가 네 눈을 하나 빼거든, 누가 주먹으로 네 이빨 하나를 빼거든,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뭐예요? 그 이빨 뺀 사람을 죽이고, 그 집 식구들까지도 뭐요? 말짱 목살, 몰살을 시켜야 속이 시원한 만큼 너희가 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서로 그렇게 하다가는 뭐요? 이게 다 죽어. 다 복수하다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는 끝까지 가지 말자. 어떻게 하고 끝나자? 이빨 한 개 빼면, 이빨 한 개 빼고 끝나자. 그러고 참자. 이래서 결국 끝에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자. 그 원수를 사랑하자가 결국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모세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사랑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여자를, 이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들에게 뭐 당하고 있는 거요?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게? 이 새끼들이 왜 이래 버릇없이. 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고, 어떻게? 몸을 굽혀.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 앞에 몸 굽혀, 안 굽혀? 안 굽혀죠. 그는 낮은 사람이 굽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인간들 앞에서 굽히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 더러운 흙에다가, 땅에다가 뭔가를 씻습니다. 말로 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쓰십니다. 뭐를 썼을까요? 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행동이 율법을 그 율법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뭐예요? 과정입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구처럼 이 자식들이 왜 건방지게 따지고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해서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죄가 많은 위선자들 앞에 어떻게 구부리신다. 그 자체가 벌써 율법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율법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캐묻습니다. 빨리 말해 보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주로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아, 심각하게 오해. 첫째, 아, 어떻게 오해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쳐라.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위치라 그래요. 뭐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 없는 자라는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없어. 만약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사람? 죄 사함을 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 중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나를 만나서 나를 알고 그 결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냐 혹시? 그러면 그 사람이 돌로 치라. 왜? 그 사람은 이 돌로 치라는 율법의 진정한 뭐요? 뜻을 알 것이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렇죠. 자, 왜? 그 사람은, 그 죄 없는 사람은 본래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 혹은 속량 구원 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내 죄를 완전히 뭐예요? 다 사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알면 그 사람은 율법이 다 누구에 대하여 쓴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쓴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쓴 것이다라는 말은 결국 모세율법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다. 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예. 네. 그러므로, 지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율법이 바로 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에 대하여 쓴 것이라고는 몰라. 그러니까 계속 돌만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세율법,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율법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땅에 있는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 죽이지 않지. 그런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요? 나같이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죄 많은 여자도 뭐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번 돌로 쳐보라. 그러면 그 돌이 돌일 리가 없지. 그 돌이 땅에 굴려댕기는 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알게 되는 돌은 무엇일까요? 그 돌이 놀랍게도 예수님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고 부르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돌이라 그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산에서 뜨인 뭐예요? 한 돌이 딱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돌은 예수님이다. 네. 자, 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일단 증명을 해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이신 예수. 돌은 돌인데 산돌이다. 산돌이란 말은 생명의 돌이다 이 말입니다. 즉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living stone 그런 거예요. 산돌.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생명.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이게 재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허물어져 가는 너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재건축될 것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아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 아, 모퉁이 돌.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무엇을, 예수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집 지을 때 쓰는 돌로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딱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딱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정석 또는 초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우리 같은 돌들이 거기에 다 낮아서 건물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모퉁이 돌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중요한 모퉁이 돌을 어떻게 버려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돌이 그렇게 귀중한 돌인데 그냥 놔둔 거로 댕기니 왔다 갔다 하는 일꾼들이 거치어 넘어지게 하고 그런 돌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 분명히 돌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예수님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라. 예수님을 소개해라. 예수님을 던져주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변할 것이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크, 멋지잖아요. 네. 네. 결국은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이런 사람은 아주 종류 많아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면 돌로 쳐 죽이라. 뭐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 뭐 돌로 쳐 죽이는 그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악한 죄. 그런 사람을, 이제, 그래서, 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란 말은, 그냥, 그 이상하잖아요. 왜 죽이는 방법이 참 많은데, 왜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간단히 죽이는 방법 있어. 어떻게 죽이면 돼? 교수형 목매달아 버리면 간단히 죽어. 그런데 뭘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이게 터지고 피 나고 안 죽어. 그거 죽이려면 어떻게? 수십 명이 한참 동안 돌 던져야 돼. 네. 아마 진짜로 죽으려면 한 두세 시간 걸릴걸요? 네. 이런 큰 바위 들고 가가 어떻게 대갈통을 콱. 그런데 네. 그게 아니에요. 이 돌을 주소서 이런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서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 그러지도 않고, 예? 목매달아 죽이라 그러지도 않고, 예? 뭐 땅 파고 파묻어 죽이라, 뭐 절벽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밀어서 죽이라. 그럼 간단하잖아.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런 예수님의 비밀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한번 봅시다. 아시죠?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란 말은 너희 중에 나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은 그 사람도 그 죄 없는 자도 왜 죄 없는 자가 됐어요? 예수라는 돌에 어떻게 맞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 돌을 만났으니까 그 돌이 예수라는 돌이 돌을 만나니까 그 돌 예수라는 돌을 돌님이 내 죄를 사해 그리고 나를 뭐요?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야말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그 돌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본 사람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씁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저는 무엇을 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는 무엇을 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봐서는 무엇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돌로서, 돌이신 예수님으로서, 돌에 맞아서 이 죽을 죄를 진, 그러니까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죽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예? 다윗이 죽을 죄를 졌죠. 예. 다윗은 젊은 장교의 마누라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장교는 어떻게 하고? 저 최전 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버렸다고. 얼마나 흉악한 죄요.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뭐 맞아 죽을 놈이야? 돌 맞아, 모세 율법대로면 다윗은 돌 맞아 죽어야 싸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돌에 맞아서 안 죽었어. 그런데 다윗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렇지.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예수라는 돌에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났다 이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탁 구부려가 땅에다 뭘 썼냐면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니까.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다윗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살린 거야? 그래놓고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다윗은 내가 던진 돌을 맞고 살아났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 썼습니다. 나는 삼손도 용서했다. 삼손도 맨날 장녀집에 댕기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모세율법대로 하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삼손과 다윗. 바리새인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삼손과 다윗을 용서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용서했어. 무엇이라는 돌을 던져서? 아들 예수라는 돌을 던져서 아들 예수를 그들의 마음속에 보내서 그 예수가 그들을 용서했어.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라는 돌에 맞아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산 돌이야. 그래서 다윗과 삼손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산 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에 맞아서 만나고 그 산 돌, 생명의 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뉴 스타트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이 모세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예수, 모세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아주 고약한 율법들이야, 다. 그렇죠? 그 모세 율법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더 굳게 뭐예요?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시 철저히 지킨다는 이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도
이 율법, 모세 율법들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 완성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더 굳게 세운다. 그게 로마서 3장 30절.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얘기, 삼손 얘기를 땅에 쓰시니 그 쓰시는 말씀을 들었다고도 할 수 있죠. 들은 자들은 양심에 뭐예요?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다 갚으렸어. 참 이거 섭섭한 일이야. 슬픈 일입니다. 아,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고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알게 된 겁니까? 우리가 뭐요? 다 아는 게 아니네. 우리는 모세 율법이 뭔 줄을 몰랐네. 그렇죠? 그거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 율법의 글자밖에 몰랐습니다. 그 모세 율법 안에 있는 그런 다윗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율법 속에 들어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날 뭐를 맞는 건데? 도를 맞는 건데? 진짜 도를 맞는 건데? 진짜로 예수라는 도를 맞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냥 돌을 놓고 네. 어색하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요? 네. 지금 그들의 최고의 구원의 기회였어. 그 기회를 어떻게 부르치고 뭐 때문에? 기득권이란 겁니다. 기득권. 자기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싫어. 왜? 만약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했다면 기득권 다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득권도 유지해 가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다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그 여자야. 이 여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요?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여자는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라는 하나님은 다행히 어떤 사람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걸 보면서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그거를 보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 그러네. 아 그 다윗을 그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을 돌 맞아서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눈앞에 있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그 글을 땅에 쓰시는 글을 본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그 여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죽을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돌 맞아서 죽을 죄를 지어도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필요했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이 그 글을 쓸 때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게? 하, 이 예수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야. 저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죽일까요?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는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벌벌 떨고 오늘 죽을 뻔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믿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 내 아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렇다면 나같이 죽일 년도 뭐예요?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할 수가 있구나, 이거야. 멋진 얘기요. 너무너무나. 이거면 그냥 자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 가운데 섰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하시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이게 번역이 조금 이게 시제가 좀 틀렸어. 자,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해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줬어.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네. 너 이름이 뭐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환향년이 돼버렸냐? 어쩌다가 이렇게 나쁜 년이 되었냐? 그 너 이런 짓을 옛날에 몇 번이나 했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 앞으로 또 이런 짓 할래 안 할래? 이런 거 없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탁 해주면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을 따를까 안 따를까? 그렇죠. 그래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라요. 앞으로 다시 안 그러겠다고 열 번 얘기해봐. 여기 엄마들은 다 그렇게 애들 키웠을까 그렇죠? 네. 한 번 더! 더 크게! 맞고 싶어! 이것이 사람 잡는 문화다 이 말이야. 이래서 우리가 병들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죠? 뻔할 뻔짜지.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뭐예요? 아, 엔돌핀이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생기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 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아, 여기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응? 그러면, 다음번에 걸리면 이제 골로 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얘 또 김새버려. 이때까지 참 좋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번에 다시 걸리면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다음번에 다시 해도 어떻게? 이렇게 또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다음에 또 이거 하다가 사람들한테 뭐예요? 발각되면 오늘처럼 어떻게 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오늘은 당연히 지금 나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났지. 그러니 위험해. 다음번에 또 이런 죄를 반복하면 여러분, 예, 악령에 의해서 네가 어떻게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지게 돼. 그리고 네가 이런 죽을 뻔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네가 이렇게 떨고 두렵고 그런 너를 내가 보는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뜻이죠. 좋은 뜻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 이제 얘기를 다 해놓고 보니까, 아,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절대로
땅에 있는 돌 들고 쳐 죽이라는 뜻이 아니었구나. 그 모세 율법도 결국은 이런 흉악한 범죄자일수록 예수를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죄인을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자, 그래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 암 환자에게는 누구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돌에 맞아서 맞아서 그 돌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암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참, 그래서 참 이 율법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정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봐, 예수님은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래도 뭐요? 그거 다 시소하잖아, 폐하잖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참 아름다운 거다.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돌을, 돌님을 만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날, 이 여자는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날 예수께 용서를 받고 떠나는 순간 그 여자는 어떻게? 그 옛날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그 무시무시한,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무시하며, 그러면서도, 나쁜 짓이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뭐, 이러면서 살던 그런 여자는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돌에 맞아, 예수라는 돌에 맞아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 이제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렇죠?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어. 진짜 돌에 맞아서 진짜 죽었어. 그리고 그 돌로부터, 돌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어. 와, 여러분. 그래서 이 참 돌로 쳐 죽이란 모세 율법은 굉장한 진리를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저는 그래서 맨날 여러분 앞에서 뭐를 던지고 있습니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던질 때마다 맞으십시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으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돌을 들고 죄인을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것을 그냥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으로만 오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작전, 사단의 거짓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진짜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정말 산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매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 속에 있는 그 산 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그 죽이는 돌이 아닌 살리는 돌이신 예수를 정말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의 돌로부터 생명을 받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정말 우리도 그토록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원하고 계신 치유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